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마치 카드 뒷면이 막힌된 그런 카드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G2가 아는 것처럼 선택을 했네요. 그리고 테넨데 이델리아구도도 두 개가 타이밍을 슬쩍 밟나요? 네. 일단 가까이 도착! 네, 완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퍽즈! 퍽즈를 일단 끄지 못했고요! 막혀요! 팔 남았어요, 그렇죠? 한 틱이 안 돼서 이게 한 죽네 소리 나오는 미키도 안 되네요!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자, 그 사이에 이번엔 미키가 속발 한번 걸어봤습니다. 근처인데요, 이번엔 우연처럼 떴어요. 네, 저도 떴어요. 가까이 도착했는데 넷플릭퍼였어요! 다쳐요! 아픔을! 너도 나도 구도였잖아요, 지금 이미 뺏어놓은 상태라서. 이거를 플래시 무즈! 플래시 무즈! 많이 그렇긴 알지? 소비도 알지? 원래 느낌인데 돌려주기에 들어갔는데 애매한데요? 그래도 배티가 한번 들어가는 게 게이버 먹었어요! 저도 좀 조심해야겠죠. 네. 타이밍이 좀 길죠. 구기 대기. 이런 거, 이거를 당겨버렸어요! 와, 이거 제가 버스트가 근데 지금. 안 되는데요? 경으로. 이거 테넨도 차! 진짜 맞는데! 아, 역으로. 이미 합류구도에서. 이러면. 와, 잘 짜서 미쳐. 기가 막히게 합류하네요. 오. FW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서로 전면 빠진 친구들이 좀 있는데. 완전 캡스가 들어가네요. 배티죠. 와, 그냥. 이거 처음씨도. 아니, 방금 캡스 판단광. 자. 도리리 원더가 안쪽으로 좀 쏠렸습니다, 대신. 전설로 핑퐁이 될, 와. 야, 이거를 쌍검으로 멈추게 만드네요. 세상에. 내가 지금 아칼리군 들고 있던 상태라서 끊을만 했는데. 네. 판단이 진짜 좋았죠. 방금 스킬샷도 쪼여가면서. 네. 정글 시야도 잡고. 근데 이 미드 포탑은 전 좀 오래 지켜야 된다고 봤는데. 네. 그렇죠. 거기도 약간 틀리는 것 같네요, 미드도. 전복자 풀스테. 그냥 배였습니다. 와. 저 빙빙 돌리는 카마에 배였어요. 샤오씨. 네, 이런 거라도 때 말 그대로. 샤오씨! 아니, 그리고 이거. 홈메 연결. 봐요, 지금. 원더를 다 쓰긴 다 썼는데, 결국 잡았고요. 아칼리가 두분 없어요. 네. 달려서 묻히기 묻혔습니다. 아, 발트 뒤쪽. 탑솔로 사망 원이 생기죠. 한 라인 더. 아이고, 캡스 쪽인데요. 자, 빠질 턴에. 와, 이게 입체 기동이 너무 힘으로 짧은 거리도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전멸 딱 빠지고요. 자, 안쪽 더 들어오나요? 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하나 빈더! 접근! 타이틴 타임. 캡스가 잘 빠지긴 했어요. 배티 도착! 역시 역습이 지금 나를 좀 따지고. 제니도 가야 되는데. 제니 보고 있는데요? 배티가? 배티가 뒤에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캡스가 너무 오래 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킬펑이 돼서. 안 돼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퍽즈도 유지력 빌드라서 잘 죽지도 않고요. 원더 도착! 그리고 배티가 일단! 러브샷! 일방조 잡았어요. 잡아 써도 모자른데. 그리고 연이어서 묶이면서 부기까지 날아갑니다. 지금 슬슬 이제 테넨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아, 근데 이게 아칼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바론 쪽 지금 이제. 이거 캡스가 그냥 들어가네요. 노틸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노틸러스는 탱커가 아니에요, 사실상. 서포노티 말랑말랑합니다. 트라 막히고 있습니다. 초반에 좋은 장면은 잘 이제 기억도 안 날 만한 네. 시간이 됐습니다. 결국 눈 떠 보니까 나에게도 한 타. 전체적인 이런 것도 와. 나가네요. 정말 정확하네요. 진짜 아까부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중계 중에 뭐라고 하냐고 진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를 네. 안 했으니까요. 아, 지금도 모르고 앞에서 저러고 있잖아요. 이러면 지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버스트 하고 있는 것 같고 먹었어요. 예. 먹었어요. 그리고 캡스가, 이제 전투성이요. 캡스를 막을 수가 와. 경기 시간 짧게 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땐 별로 머뭇거림이 없는 G2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한 방이 이런가요? 근데 쉴드한테 또 양코스가 또 흐름을 잘 끊었고요. 네, 그리고 캡스가 뒤에서 진짜 눈에 가시예요. 이렇게! 지금 뒤에 딜러진 두 명! 캡스 때문에! 네! 또 묶였어요! 샤오씨! 캡스가! 와, 계속 막상 또 들어가네요! 네. 아, 전멸로 뒤쪽으로 탈출했습니다만 결국은! 안쪽에서! 진짜 강합니다. 네, 우물에서 네. 그냥 여유롭게 때립니다. 밖을 못 나와 에너지 채우고 나오는 순간 그냥 다 바닥까지 가고 있어요. 에디신을 보면서 제가 느낀 지트의 느낌은 서커스의 느낌이었는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카니의 고개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 유원지 사격장이잖아요. 들어갔다 직접내 쓰고 인형 쓰고 있어요. 네. 돈 나오고 상품 나오죠. 못 나옵니다. 아예 못 나와요. 압도적입니다. 경기를 끝냅니다. 지트! 이게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이게 넥사이 입장에서도 이제 노릴 게